오케이, 새로 보이는 포카 3의 3이네요. 먼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왜 자꾸 사이드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Day. T-H-E-Y. 오케이, 좋고요. Fish. F-I-T-H. 이런 건 처음 보고요. Fish죠. 아. She라며 Fish를 왜 합니까? Fish라며 She 소리 나는 거 써야죠. 계속해서 Large. L-A-R-G-E. 오케이, 응하고요. Parrot. P-A-R-R T-E. T-E. Parrot라며 Parrot라며. 뭐 자꾸 압니까? 계속해서 Turtle. T-R-E-T-L-E. 오케이, 트레틀? 트레틀입니까? 트레틀? 터틀이라며 터. 여기서 터 만들고요. 투. 하고 소리 안 나는 이 있고요. 네. 오케이. 새로이 스펠링이 너무 약해서 선생님이 틀린 것들 보내준 것들 다섯 번씩 쓰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구아나. I-G-U-A-N-A. 오케이, 훌륭하고요. Fat. F-A-T. 오케이, 여기서 Small. S-M-E-L-L. Smell, 냄새 맡답니까? 아. Smell. Small이라면서요. 이게 뭐죠? All이잖아. All. 네. 이름 뭐예요? Ball. It's my brother. 이러면? Ball. 이러면? Small. 오케이. All을 알고 있는데 small을 왜 응용을 못할까요? 계속해서 Look. Pretty. P-R-T-T. P-R-Y-T-T-P-R-E-T-T-Y. 오케이, 오, 틀릴 뻔했어. 오케이, 맞았고요. Pretty. 자, 여기 Pretty하고 Small하고 Fat하고 그 다음에 Large. Large, Fat, Small, Pretty의 공통점은? 그거 보는 걸로 나타나는 거? 보는 걸로 나타나는 거다. 아, 뭐라 말해야 되지?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아, 전부 다 어떤 이름 시야? Large fish야. 뭐야? Large fish. 어떤 시야? Large fish야 뭐예요? 큰 물고기야. Small fish하면? 작은 물고기야. Pretty fish면? 예쁜 물고기야. 전부 다 어떤 시 아닌가요? 맞아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으로 쓰인 fish하고 parrot, turtle, 이구아나의 공통점은? day도 합쳐야 되겠네. day의 공통점은? 이름시다. 저 다 이름시죠. 됐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얘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피치도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고.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화 3의 3. 어떤 문장들이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셔플 안 걸려있죠? 자, 가볼까요? 와우. The parrot is
My brother, my pretty. Carrot. Carrot is a pretty. 어를 어떨 때 써요? 어. 어. 아, 뭐가 하나일 때. 그러면 어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뒤에는 이름 시. 그러면 새로이 말대로 is a pretty. 그러면 하나의 예쁜입니까? 아니요. 어? 어 북은 뭐예요? 하나의 책이요. 온 뭐 그냥 넣고 싶으면 넣고 뭐 내 마음대로 오늘은 어를 뭐 is a student 하니까 뭐 넣고 싶을 때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응? 아니요. 헤이, 여기 도대체 왜 어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the parrot is very pretty. very 말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면서 공부했나요? 문장 공부할 때? 아니요. 하면서 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던 거야? 매우란 뜻으로 뭐가 있던 거야? 뭐가? 응? 이런 거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알려줘야 됩니까? 하면서 새로비가 so가 매우란 뜻이 있구나. so pretty가 그럼 뭐예요? so pretty. 매우 예쁘다. 하다시입니까 그게? so pretty가? 매우 예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얘는 없다 치고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How is the parrot? 그렇죠. How라고 물으면 되죠. 어떻니? 맞습니까? 그 앵무새 어떻니? How is the parrot? 그랬더니 매우 엄청 예뻐. Wow, the parrot is so pretty. The parrot 안만 길어봤자. The parrot은 It is so pretty. 그거 엄청 예뻐. 오케이. 계속해서. Yes, it is. 프리티 parro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는 얘 때문에 쓴 거고요. 네. 앵무새 한 마리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 프리티라는 어떤 시가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 문장은 더 뭐였어요? 더 Pretty. The parrot is so pretty.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와서 비동사가 와서 합쳐져서 예쁘다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 pretty parrot은 무슨 뜻이에요? 예쁜 앵무새.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처럼 이름 시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를 만들어준다라는 문장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Look, the turtle is so big, but so large. Look, the turtle is so large. Large의 뜻은 뭐였는데? 큰. 이었는데 여기랑 합쳐지니까 크다. 크다가 됐단 말입니다. 어떠시 쓰는 첫 번째 방법, 비동사랑 합쳐서 어떠니 어떻다 된다. 그럼 다음 문장은 large 뒤에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Yes. The turtle it's a big turtle. Big 말고 딴 거 썼잖아요. It's a large turtle. 그새 또 어를 뺍니다. 뭘 하나를 빼면은 하나를 지적하면 하나를 빼고 하나를 지적하면 하나를 빼고 It's a large turtle. 그쪽에 다시 yes. 조금만 기다리세요. It's a large turtle. It's a large turtle. 이번에 large는 예
위에 나오는 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털을 큰 거북. 오케이. 계속해서. Look, the fish is small.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조금만 기다려줘. 19화였는데요? 어, 안만 기다려봤자. 19회. 안만 기다려봤자 돼. 선생님, 19회는. 응? 왜? 18인데요. 응? 19했다고? 네. 너 전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했잖아. 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네. Look, the fishes are small. 오케이. Fish는 한 마리라도 fish고 여러 마리라도 fish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요? 어, fish는 여기에다가 s를 안 쓰는구나. 자, fish에 대해서, 아,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피쉬는 지금 새로 바니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해야 할 건 해야죠. 더 피쉬는 s를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여러 마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온다고요. 이게 안만 길어봤자 d이기 때문에. 여기에 왜 is가 오다가 왜 갑자기 r가 왔을까 생각 혹시 안 해봤나요? 해봤어요. 좀 그 문장 말할 때 왜 이거 안 틀려야지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아니요. Look, the fish are small.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와서 쓰는 방법 첫 번째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문장은 small 뒤에 이름씩 와서 작은 뭐 이러고 있겠죠. Yes. It's a small fish. Okay, 뭔가 고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고쳐 보세요. 이게 맞는지, it's a small fish가 맞을까요? 아, it's a small fish. 이렇게? It's small fish요. It's small fish. 왜 이렇게 고쳤죠? It's는 it is로 it is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fish는 여러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is가 오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냥 is를 없애면 됩니까? is가 오면 안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뜻은 어? She is nice. 이 뜻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they are small fish요. 어. Yes, they're small fish. 여러 마리 나면서 방금 전에. 근데 도대체 이시 왜 나옵니까? 응? 오케이. 계속해서. Wow, the iguana is fat. 예, 더 이구아나 안만 길어봤자 it. 그리고 더 이구아나 이렇게 발음하던가요? The iguana요. Oh, the iguana is fat. 오케이. 왜 the iguana입니까? 더 이구아나가 아니고? 어, 이구아나는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Yes, it's a fat iguana. Yes, it's a fat iguana. 자, 오늘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틀린 지적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일단 단어 틀린 거, 이거 앞으로 무조건 다섯 번씩 쓰시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비는 재시험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선생님이 카톡 보고 재수염지 따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세로비 아직 안 끝났어요. 세로비 너 제발 클래스 카드 복습할 때 문장 카드 한글만 보고 100% 맞게 말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어? 그러고 나서 학습을 좀 마무리 좀 하세요. 하다가 말지 말고요. 맨날 네네 대답은 잘합니다. 선생님이 너보고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라고 늘 얘기하죠. 너한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전본보다 잘하라고 얘기하죠. 너 그동안 카톡 보냈는 거 쭉 볼까요? 어? 틀린 단어가 줄고 있습니까? 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싫은데 어? 다른 사람들은 줄고 있어요. 어?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 너 집에, 선생님 집에 가서, 어? 공부하는 거 선생님한테 좀 관찰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 앉으세요.